2020년 토렌토 차량입니다. 하부가 조금 이상해갖고 언더코팅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 차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. 이렇게 보니까는 뭐 언더코팅이 돼 있긴 돼 있는데 투명 언더코팅이라고 해서 언더코팅을 한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그리고 이쪽에 붙여 있어요. 뭐 대한민국 정품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좋다고 써놨는데 한번 3년 지났거든요.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저이 회사도 모르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바뀌어졌어요. 이거 칠하신 거잖아, 언더코팅이요. 말로만 언더코팅이지 이게 똑같이 다 벗겨졌네 보니까는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쪽도 다 벗겨졌고요. 올류 카니발입니다. 액추에이터 고장꽂이 떠서 교환하려고 했는데 이 4mm 육각이 안 풀려서 이렇게 달고 했습니다. 10mm 4개 풀르고 호스만 클르면 되거든요. 안 클린다고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빼시는 것도 정답이겠습니다.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늦고요. 신품은 엄청 반응이 빠릅니다. 고장꽂이 떠서 바꾸는 거고요. 안 빠지면은 육각 4mm 안 빠지면은 10mm 이렇게 4개 풀러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우징을 탈거하면은 터보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미리 3개 준비하고요. 드릴을 뚫어서 이렇게 뺍니다. 어차피 안 풀리거든요. 볼트 갈아서 빼고요. 빼면은 이건 잘 빠져요. 이렇게 빼면은. 근데 어차피 못 뜨는 거잖아요. 그죠? 신품 볼트 3개 껴주고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육각 안 빠진다고 니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지 마시고요. 그냥 하우징 탈거하는 게 낫습니다. 10mm 4개만 푸시면 되겠습니다. 탈거했으니까 이제 파트 번호 보기 쉽습니다. 경기도 남양주시 왔습니다. 자가정비 하시는 분이 볼트 3개 부러져가지고 3개 다 빼드렸습니다. 다 조이다가 부러졌거든요. 와, 대단하십니다.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작업 못해요. 실력이 없어서. 근데 대부분이 작업을 하실 때 10mm는 좀잘 부러지거든요. 뭐 토크렌치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힘으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다 부러지거든요. 아, 근데 10mm는 잘 부러져요.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, 이분도 예전에 정비를 좀 하셨었나 봐요. 와, 대단한 건데. 캠테를 왜 뜯었어요, 근데요? 아니, 리드에다가 저기 실이 나갔어요. 인젝터가 터지면서. 아, 안에 있는 실이요? 실이, 그렇죠. 예.
그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캠캐를 뜯어야 되니까. 네. 원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원래 그 밴딩으로 잘 묶어 놓으셔야 되는데, 네. 넘어가 버리면. 그리고 원래 제가 일반 손님한테는 출장을 안 가요. 왜 그러냐면은 공구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가는데, 아유, 제가 통화해 보니까 꼭 가봐야 될 것 같고 왔으니 와갖고 나면 잘 됐으니까는요. 마무리 잘 지세요. 네, 네. 고맙습니다.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.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